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오전 12시입니다. 9.28 서울 수복 68주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9월 28일 지금은 사라진 중앙층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간의 공산치하를 끝장내고 다시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은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했습니다. 10월 1일은 올해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이 광막한 이 공간은 영종도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제2터미널에서 바깥으로 바라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제2터미널은 연초에 문을 열었는데 아주 넓게 설계가 되고 근사하게 이런 꽃들도 장식되어 있고 공간이 넓습니다. 주로 지금은 대한항공이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적 명물이 인천공항에 붙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장소가 결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것이 개관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을 하면 항상 그렇듯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영종도 인천공항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이착륙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바닥이 내려앉는다느니 하는 백면서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태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랭킹에서 모든 면에서 항상 탑10입니다.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벌이 저 싱가포르 공항의 창이공항과 1, 2등을 다투는 그런 질적 서비스, 편리성, 그리고 도심지에서 아주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옵니다. 택시를 탔는데 부가연동에서 1시간 만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공항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 과정에서 기록한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을 무슨 범죄인 것처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했지만은 하자를 발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던 사람들, 영종도공항 반대했던 사람들, 4대강 반대했던 사람들, 반대를 위한 반대,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은 다 잡음으로, 소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인천공항은 개방된 대한민국의 뻗어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랭킹에서 7등, 8등을 오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거의 3천만 명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갑니다. 3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일본보다도 해외 관광객이 더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는 일본보다 적습니다. 일본은 요사이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한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에서도 한국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훨씬 더 많고 일본은 관광 수입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동을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해양문화권과의 동맹관계가 바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뻗어가도록, 해외로 뻗어가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입국 정책에 의해서 해외로 뻗어가서 돈을 벌어오라.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결정적으로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입니다. 30년 전에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전두환 대통령은 동구권과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동구권과의 채널을 외교 통로로 확장시켜가지고 북방정책에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소련, 중국, 동구공산국과 공산권국가와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빼고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활동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넓힌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주도했던 1980년대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서 김일성주의라는 그 엄험한 어둠의 세력이 되었던 사람들이 전향했다는 고백도 하지 않고 지금 집권 세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질적 변화를 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1%를 기록해가지고 바로 민주화와 세계화를 뒷받침했다 하는 사실은 듭습니다. 1980년대는 불의의 시대가 아니라 영광의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올림픽 그리고 6.29 선언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세계로 뻗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통신입니다. 당시에 오명 정보통신부 장차관을 지낸 분이 오랫동안 이 정보통신 사업을 주도를 해가지고 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는 기반을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마련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은 1980년대를 불의의 시대,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주사파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열심히 민주화 운동했다, 정의롭게 살았다, 그때 당신은 뭘 했느냐 이렇게 역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북한 정권의 전략전술에 넘어가서 영혼을 판 자들이 1980년대에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틀을 만든 사람들을 불의한 자로 모독하고 있는 역사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성공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근사한 장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를 다시 봐야 합니다. 1980년대는 서울올림픽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영광의 시대였고, 동시에 아웅산 테러로 상징되는 북한의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등등 이런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갈 뻔했는데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난관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러나 역사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결국 문명의 반격을 부를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은 김정은 세력과 김정은에 굴종하는 세력은 줄을 잘못 서고 역사의 대세를 거슬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인천공항에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개방적인 대한민국, 세계로 뻗는 대한민국, 7.4구시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새삼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한 분은 병석에 있고 한 분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두환 두 대통령, 1980년대를 주도했던 두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이제 그만 괴롭히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